음. 아 요즘 장 되게 안 좋잖아요. 음. 근데 막 반대 매매 당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는데 대주주도 막 반대 매매 당 그래요? 반대 매매는 어떤 경우에 당해요? 내가 레버리지 썼는데 못 갚을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네.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돈 빌려준 데서 네.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네. 게 이제 반대 매매잖아요. 네. 네. 대주주도 똑같아요. 대주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개인 용도로 쓰거나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자기 주식을 더 산단 말이야 회사 주식을.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담보 대출을 받고 급여는 뭐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급여로 이자 지급하고 돈 버는 대로 뭐 사서 갚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주주를 할지라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 몇개 있었어. 또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 그 어떻게 알아요? 그 공시가 나오죠, 당연히. 그 김영춘 고모님 나왔을 때도 그. 응. 그래서 대주주가 담보계약 많은 경우에 그게 뭐냐면 자기 최대 주주가 담보를 맡기고 그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혹은 뭐 해제에 관한 공시가 나와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 보고서명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공시 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지분율 이한 30%야. 근데 20% 그러니까 30%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았어. 네, 네. 그럼 담보권이 전부 실행이 됐을 때, 네. 그러면 20%로 지분율이 줄어들잖아. 네, 네, 네. 근데 어떤 다른 이대주주나 어떤 사람들이 20%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어, 그러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 네, 네, 네. 그런 가능성까지 담아서 공시를 하고 있어. 그 그러니까 전체 다 담보권이 행사됐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담보권이 실행된다는 라 거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경우나 아니면은 어, 담보비율로 제 하회할 경우에, 담보 비율을 하회할 경우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럴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뭐건, 일단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는 그냥, 그, 하한가로 그냥 매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약세일 때, 극단적으로 막 팬데믹 상황이었을 때나, 뭐 지수가 막 30%, 40% 떨어질 때는, 개별 종목들은 50%, 60% 떨어지기도 하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럼 그때, 담보 비율 못 맞추는 최대주주는, 나락 가는 거야. 자기 지분도 털리는 거야. 근데 그런 시장 상황 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 중에도 약간 안 좋은 기업들이 있어. 내가 옛날에 취재했던 기업 중에 하나도 그 회장이 담보 대출이 많았는데 그 회장도 계속 반대매매를 맡고 있어. 내가 공시 본 것만 한세번 정도 맞았을걸? 한 1년 사이에? 거의 뭐신적가 행진 가고 있더라고. 그럼 그 공시는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요? 공시 제목이? 최대주주니까 대주주니까 대량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5%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량 보유자라고 하거든? 5% 이상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가 변동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30%를 갖고 있는데, 29%가 됐다. 그러면 그1% 변동에 대해서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세부 변동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뭐, 장내 매도, 아니면 뭐, 시간외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그런 마이너스 몇 주에, 얼마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옆에 비고란이나 밑에 주석에 뭐 담보권 실행, 사유가 나와 있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한테 그 주식담보대출 받은 건 반대매매 나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리고 기존에도 항상 이 최대주주가 아, 이거 주식담보대출이 많은 사람이네. 이거 공시를 통해서 나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 최대주주가 그런 식으로 반대매매를 맞아버리면 경영권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회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할 때도 그런 회사는 잘 누리게 봐야지 근데 그 반대 매매를 당한 다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도, 도로 다시 막 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대주주가 되고 싶으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돈 있으면 사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경영권을 좀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뭐 장례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반대 매매 당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지분율이 만 삼십 에서2 0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막 갖고 갈게나돈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주식 계좌에 몇주 이렇게 써 있나? 그렇죠. 아 진짜. 아 저도 그래서 궁금하잖아. 네. CEO들 네. 최대 주주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인 회사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지분율이 한 40%야. 네. 그러면 얼마니? 2천억이잖아. 그러면 이 계좌에 이렇게 2천억이 나오는지가 되게 네. 궁금한 오,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나온대. 아, 진짜요? 어. 2,000억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어? 예를 들어서 10% 올랐어. 그러면 2,200억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예를 들어서 뭐, 신기하다. 회사가 뭐, 어? 가나다라 회사면 은 가나다라 회사 주식 네. 몇 주? 2,200억 이렇게 우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 네. 어, 그럼 요거 이렇게 그냥 우리 MTS로 팔듯이 팔수 있냐고. 팔수 있다고.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 의무 보유 예수 기간 네. 있으면은 어차피 그거는 예탁원에 락업이 걸려 있는 거라 팔고 싶어도 이게 주문이 안 나가게 하면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 그러니까 주 거래 증권사 통해서 IPO 할 때도 다그 주관사 네. 증권사 계좌로 하는 거니까 이게 락업이 걸렸으면 그게 풀리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뭐 담당 직원한테 전화해서 팔든 PC로 팔든 모바일로 팔든 다만 5거래일 이내에 그것도 이제 공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임원들도 회사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스타 옵션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막0.1% 갖고 있어.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있잖아. 뭐 사료 회사도 내가 잘 아는 데가 있는데 요즘 사료주 급등했잖아. 거기 임원분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회사 펀더멘털과 다르게 시장에서 막 이상하게 막 폭등을 시킬 경우에는 아니 대주주나 임직원들도 차익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비성장적인 급등이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는 건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 어떤 임원분이 하루에 만 11억씩 파셨더라고. 요 근데 지분율로 보면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시총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야. 그래서, 오! 야, 이거 왜서? 그러면 좀 팔아야겠네? 팔아. 그 다음에 이제 CFO. 이렇게. 저 상무님, 저좀 지분 팔았으니까 음. 공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전에 그 대구에서 뭐 대표님, 성장도 대표님 두분 아침에 딱 음. 그 접대실에서 보는데 아침 9시에 둘 다. 자기 회사 주식 아, 정보가 음, 아, 진짜 웃기다 그거 그래. 아, 그게 왜냐면 대주주들이 자기 회사 주가에 사실은 신경 쓰는 게 좋은데 너무 신경 써도 좀 문제고. 그니까 적당히 신경을 써야 돼. 그래야지 또 소액 주주들도 좀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자기 이 MTS 안에 있는 계좌가 1000억이 됐다. 900억이 됐다. 1200억이 됐다. 이런 거예요. 움직이는 뭐 단위가 살떨리는 거지. 근데 어차피 최대 주주는 네. 뭐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 경영하는 동안 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팔수 없는 그냥 최대 네. 주주 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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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은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총이 막 뛰어서 네. 자기 지분이 어 1000억이 한 2000억이 된 거야. 그럼 기분 좋겠니, 안 좋겠니? 좋죠. 팔 수는 없어. 그래도. 근데 1000억이 2000억이 됐어. 여기 1000억이라고 찍혀. 어쨌든 내 자산이 어. 그렇게 올라.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어떤 <laughs> 시 외제차 매장에 간 거야. <laughs> 그래서 아 마세라티. 아 그래서 페아 페라, 요즘 페라리는 너무 눈치 보이고. 막이래서아 그래서 마세라티를 그분이 사고 싶대. 근데 너무 눈치가 보인다는. 거. 근데 아, 능력 있는 분이고. 어, 정당하게 회사 잘 키워갖고 돈 벌었으면 살수 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좀 떨어졌어. 아, 한두달 지나다. 서 그냥 포르쉐 사줬다고. <laughs> <laughs> 주변에 다 그런 기업인들이 있고 아우시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음. 있으면 나도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상장한다는 의미가 대한민국에서 일종의 기업인으로서 성공했다라는 음. 음,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만 좋은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원래는 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 하게 오백 원이라도 사가세요, 삼백 원이라도 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우량한 시장으로 올라가면 천원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더 좋게 만들면 이게 천 오백 원, 이천 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하는 거거든. 또 하나는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천 원이었는데 이천 원이 됐어. 뭐 시가총액이 1,000억원이었는데 2,000억원이 됐어. 그러면 회사의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본을 조달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10줄을 찍겠어. 근데 주가가 만원일 때는 10만원밖에 회사에 조달을 못해. 근데 주가가 2만원이 됐어. 그럼 1 0주을 찍어 20만원이 조달이 되는 거야. 똑같은 주식을 찍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은 훨씬 더 회사에 유리한 거지. 같은 주식을 찍어도 회사에 들어오는 자본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IR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은, 우리 돈 필요 없는데요? 우리 증자 안할 건데요? 우리 대주주 뭐, 지분 매각 예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IR을 네. 왜 해야 되죠? 어. 이렇게 또 가는 거지. 귀찮은 거지, 그런 주주들, 막 이런 주가 관리, 뭐, IR.